그대 웃을 때 내 마음을 깨뜨려버렸네. 저도 마저 지금 그대 두 눈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버렸네. 그대 내가 알바이 있는데 왜 이리 용기가 없을까. 말하고 싶지만 자신이 없어서 내 가슴만 두근두근. 처음에 나올 때 좀 쉬었다 나오니까 목이 높은 음이 안 올라가서 좀 가위 끓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해를 하시고. 근데 박수는 안 치네. 하여간 안 쳐도 됩니다. 야, 오직 이 시간에 열 시간에 내일 추석 날에 이 시간에 앉아있는 분들은 오시고 하고 있어요. 어 시간이 갈 때가 없구나. 돈 있으면 소주라도 한잔 기울이고 계실 건데 소주 먹을 돈도. 어디 한국 더 갈까요? 저는 오늘 낮에부터 계속 이제 트로트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제가 노래 한 곡, 두 곡만 딱 더하고 팝송으로 내가 창구 치고 공연 한번 가겠습니다. 요강쇼는 안 해요, 네트워크 인터넷에서 봐, 인터넷으로. 오강쇼, 자꾸 오강쇼 얘기해. 인터넷에 오강쇼 치면 아무데나 치면 나와. 아무데나. 네이버나 다음이나 유튜브나 뭐 아무데나 들어가면 오강, 어떤 사람 오강쇼를 쳐요. 오강쇼를 쳐야 됩니다. 쇼, 쌍쇼시 아니야. 한 곡 다 갈까요? 네, 존댓말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저 위에 있는 사람들 조심하세요. 어저께 남자분들은 괜찮은데 여자분이 아주 미끄러져가지고 가운데 뭐가 하나 있었나봐요. 가지고 앞동네 뒷동네 한동네 되어버렸어요. 가지고 한국놈하고는 안 맞는다고 하고 미국놈하고 살아야 됩니다. 잘못하면 대기실에 죽겠어. 여자도 저기 앉아있으면 가래기 쭈불. 아 오늘 내일 추석이다 보니까 야 이거 니네들 잠 안 자니? 잠이 안 와? 너도 네 동생이 얘고? 아니요, 같은 나이 똑같아요. 동생이 있어 없어? 없어. 큰 일도 없지 새끼들아. 잠을 자야지. 네가 엄마 아빠 동생을 만들지. 언제 만나요?
돈깔 뻘쭘을 더 따가지고 지금 경기도 어려워 죽겠는데 네가 엄마 아버지 경기도 올 때 할 게 뭐 있냐 밥 먹고 그렇게 채워줘 근데 아 제가 노래 아 바쁘시지 않죠? 바쁘시면 가셔요 눈깔나게 안 보이면 안 할 테니까 아니 어차피 내가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저 조금 전에 우리 서부구 품반님이나 최민 품반님 나와서 할 때는 많이 계셔가지고 그래도 공연이 하고 싶은 좀 욕구가 좀 생기는데 가뜩이나 없는데 몇 명 가버리면 또 쪽팔리잖아요 그러니까 바쁘시더라도 나 이따가 이제 공연 오늘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할 때까지 좀 웬만하면 좀 있어주세요 저는 30분 용이요 자 그러면 한 곡 더 건아들의 젊은 미소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조용한 노래도 부르고 싶어요 장철영의 이룰 수 없는 사람 뭐 이런 거 하고 싶은데도 연인 같은 해도 그거보다 너무 늘어지니까 좀 빠른 걸로 한번 가고 자 건아들의 젊은 미소 모르세요 그 노래? 우리 누나들은 안 졸려요 눈을 끄박끄박하면서 쳐다보고 있다. 젤리 젤리 어? 우리 가면 어쩌려고? 예, 저는요 저 내일 모레까지만 이제 각설을 하고 각설은 이제 은퇴를 합니다. 이제 그만합니다. 이제 징그럽습니다. 이제 이 생활 징그러워서 그만하려고. 왜 그만두냐고 물어봐주세요. 예, 10월 11일 날 제가 군대 갑니다. 맞아 수준 있는 분들은 박수 치고 학교 다닐 때 공부 전동마자마자 자 이 노래 끝나고 제가 장군공연 한번 하겠습니다 멀리 떠나갔나
이 천년은 안 되죠. 아, 사실 저희는 예, 내일 추석인데 집에도 못 갑니다. 아, 다들 우리 식구들 다 똑같습니다만 우리 사람이 이게 사람 새끼가 아니에요. 이게 개새끼들이 하는 짓거리지. 이게, 이게 명절 날인데도 조상도 잘 모셔야 뭐 돈도 잘 번다는데 조상 못 보신 놈도 치고 잘된 놈 봤어. 에? 친구 엄마 아버지가 뭐 초상에 났대도 가보지도 못하고 봉투만 보내니 그러니 우리 집 뭔 일 있을 때 누가 오기는 하겠어. 전골도 안 가본 데가 있어야지. 늙으면 갈 데가 없네 정말. 늙으면 갈 데가 없어. 사실 이제 우리도 아까 이거 미국에서 오신 분 계신 우리 이제 올 겨울에 미국에서 3개월간 또 이제 공연이 있습니다. LA로부터 시작해서 뭐 시카고 그래서 쭉 한 바퀴 좀 돌 계획입니다. 제가 외국도 안 가본 데가 없습니다. 이제 올해는 이제 폴란드를 내가 가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그쪽이 이제 설경이 또 기가 막히게 돼서 돈 좀 모아놨거든요. 많이 안 모아놓고 한 2천만 원 모아놨는데 가려고 미국 공연 가기 때문에 또 내년에 가려고 합니다. 혹시 이제 그 같이 여행 가실 분들은 연락해 주셔도 됩니다. 40살 넘은 년들은 하지 마. 죽여불라기. 저는 약속드린 대로 이번에는 이제 트로트 또 민요 이거 가지고 많이 이제 복장구를 쳤는데 이번엔 제가 팝송을 가지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19세기에 뭔 일 있어? 신랑하고 싸우고 왔어? 그게 간단해. 응. 어디가? 보고 가! 바빠? 그래, 가. 애기 젖혔네. 아, 신랑들 돈 잘 버는가 봐. 몸매가 아주 넉넉하니 좋네. 돈 잘 버신 마누라들은 좀 뚱뚱하고 좋더라고요. 우리 마누라 삐짝 말랐어요. 개 같은 애. 아유, 키만 벌떼같이 커갖고 키는 1m73인데, 아유, 허리가 26이래나 어쩌다. 미래란 년 저탱이만 크다고. 브라자도 C컵 차요, C컵. 개 같은 년이 아유, 85에 C컵이야. 아유, 뭐 미래란 년 저탱이만 크다고, 정말. 아유, 눈가는 왜 이렇게 큰지 몰라. 아유, 혼날도 그냥, 뭐 어떻게 보면 내부리 코처럼 하시나, 어? 인중이 길어, 여기가. 아유, 되게 싫어 죽겠어. 아유, 김수환 추기형이 인중이 길으셨잖아. 남자니까 그런데 여자가 인중이 길어봐라. 저도 아니야. 난 퍼지기 바빠요. 또. 아유, 정말. 뭐, 이번에 추석 때 뭐, 처갓집에서 별거 다 했는데, 동네 사람들 다 그냥 포도 한 박씩 나눠주고, 굴비도 그냥 뭐, 올라? 굴비도 한 뭐, 30두름이나 뭐가 사줘. 동네 다 나눠주고, 아유, 못생겼어. 못생겼어. 키만 덧대같이 크고. 입술은 좀 통통한 게 좀 괜찮긴 한데. 아유. 그냥 뭐, 남들이 그러는데, 이제 우리 마누라가 있잖아요. 나는 몰랐어요. 우리 엄니가 얘기하더라고. 시어머니한테 얘기했나봐. 1987년도 미스 아모레 화장품이었대나, 어쨌대나 그러더라고. 나한테는 얘기 안 해. 그런데 우리 마누라가 쪽팔리더라고. 왜? 거짓말. 솔직히 우리 장모님 올 봄에 돌아가셨어. 올 봄에 돌아가셨는데 작년에 고생하고 그러니까 그만 다녀라 이 새끼야. 내가 뭐 하는 건 없어도 넌 20마지기 하고 반 10마지기 죽게 하고 주고 이제 올 봄에 돌아가셨어. 아이고 잘됐다 싶어가지고 봄에 바로 팔아버렸어. 평당 7만원씩 주고 받고 가지고 정산 카지노 가서 홀라당 잃고 지금 여기 왔어. 여기 끝나고 본전 찾으러 가야 돼. 아, 제가 농담입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부모님이 재산을 물려주면요 그 10년 이상 지키고 있는 사람이 없답니다. 재개발 지역에 아주 토지 보상 많이 받잖아요. 근데 가면 한 10년 지나면 90%가 돈이 하나도 없어. 다 거지되어 있어. 왜? 갑자기 돈이 들어오니까 돈 관리를 사람 있잖아요. 돈을 조금씩 만원, 2만원, 10만원, 100만원, 1000만원 어떻게 벌어야 돈 쓸 줄도 알고 모을 줄도 아는데 갑자기 돈이 몇 억씩 돌아보면요 어떻게 써야 될지는 몰라. 그러니까 재개발 때는 뭐부터 가냐? 술집이 맨 먼저 가잖아. 눈사람 그냥 엄청 갑니다. 가서 그냥 승천망장 씁니다. 내 친구가 그런 놈 봤어. 세상에. 야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요. 고등학교 막 졸업할 때 걔가 서울 일산에서 걔네 아버지가 북한
북한에서 넘어가지고 머슴 살았어. 땅을 겁나 사는 거야. 일산, 경기도 일산. 에? 그때 당시에 그 거의 30년 전이죠. 30년 전에 보상을 얼마 받았냐면 15억을 받았어. 15억. 에? 딱 5년 지나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그때 15억이면 지금 한 150억 정도 될 겁니다. 돈으로 따지면, 돈의 값어치를 따지면 150억도 넘긴 넘었으면 적지는 않을 거예요. 에, 그 정도인데 아무 개뿔도 필요 없어. 부모가 물려줄 재산이요? 물려줄 필요 없습니다. 에? 나는 우리 엄마 아버지 돌아가시면 물려줄 재산 한 푼도 없어. 많이 받아야 40억이나 받으려고 했잖아. 빨리 돌아가셔야 이질 안 할 건데. 언제 나보다 더 내가 먼저 죽게 생겼으니. 사실은 부모님이 명절 때 되니까 대부분 명절 지나고 나면 이혼율이 높아진대잖아요. 그리고 부모님하고 형제간에 안 싸운 사람 별로 없잖아요. 재산 너무 바라지 마세요. 열심히 살면 되잖아요. 나도 삽니다. 돈을 얼마를 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버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저는 전세 삽니다. 전세. 아직도. 예. 애들 이제 대학교 둘 다니는데 아직도 전세 살아요. 어디 사냐면 이제 서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72평짜리 18억에 전세 삽니다. 우리 집안에 삽니다. 우리 이제 딸내미가, 이제 큰 딸내미가 대학교 4학년, 작은 애는 이제 3학년, 큰 애는 이제 의대 본과에 다녀요.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 의대 다니는데 산부인과 전공합니다. 아, 연세대학 있어, 여기? 아니, 진짜로. 어, 진짜로? 그래가지고, 뭐 하냐면, 산부인과 전공한데요. 혹시, 저, 이분이 수술하실 분들 미리 접수를 받을게요. 우리 딸내미한테 쫄깃쫄깃하게 해주세요. 우리 둘째 딸은 이제, 우리 둘째 딸은 이제 고려대학교 법대 다닙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 상대, 나는 이제 중학교 2학년 중퇴. 중학교 2학년 중퇴. 가지고 이제, 검정고시 봐서, 제가 중학교 졸업. 검정고시 봐서 고등학교 졸업. 그 다음에 대학교 못 간 게 한이 돼가지고 2007년도에 목포에 가면 목포과학대학교 있죠? 전문대학입니다. 제가 거기 2007년도에 입학을 해서 전문대 졸업을 했습니다. 사회복지학과 박사 한번 줘. 이럴 때는 아유 옆팔아가지고 심학교 등록금 350만원 내봐라. 전문대 갔다 못빠지지. 이제 올해는 사실 내가 편입을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딸들 등록금 작년에 세월호 올해 메르스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제가 솔직히 얘기해서 올해 3학년 편입을 하다 못했습니다. 내년에도 못할 것 같고 후년에도 하려고 그럽니다. 아무튼 제 꿈이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들 박수 한번 주시고, 제 꿈이 있습니다. 사람은 꿈이 없으면요, 사람이 꿈이 없으면 살아갈 필요가 없는 거야. 맞아 안 맞아? 제 꿈은 있어요. 뭐냐, 대리운전기사 되는 게 꿈입니다. 내가 면허증만 따면 나 대리운전기사 약속 드린 대로 내가 요거 딱 장구 치고 앵콜 하면 하나 더 가겠습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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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내가 요거 치고 나서 우리 여 자른 거 몇 개 남았어. 다른 거 다 팔았어. 근데 엿만 안 팔았어. 아, 여 또 팔았냐? 팔 게 없다. 그러면 그냥 박수나 주세요. 그러면 여 팔 게 없으니까 선생님, 그거 CD 넣고 바로 그 저 베이킹